애널리스트 토크쇼 이름하여 애톡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걱정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그 기생충의 오스카 사관왕이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생충의 묻어가기 묻고 더블로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같이 그 얘기를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음식료의 박상준 연구원, 바이오의 허혜민 연구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음식료는 박상준, 바이오는 허혜민. 우리 이렇게 또 한번 이제 제시카 송으로 묻어가겠습니다. 긴장을 칠 수 없네요. 아, 그렇죠. 그 저희가 사실 오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기생충 하면 무조건 짜파구리니까 농심 음식료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어떤 업종이 음식료랑 같이 나와야 되느냐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기생충 하면 구충제. 구충제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다라는 아, 너무 이게 그 밑도 끝도 없는 도달하기도 했고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내부에서는 또 이제 우리 그 허혜민 연구원이 제시카 박수담을 닮았다 이런 평가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음식료와 바이오의 케미로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그 짜파구리 열풍이 대단합니다, 그죠? 아, 예,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기생충의 가장 큰 수혜는 짜파구리고 농심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확실히 농심은 되는 집안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올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 PPL까지도 대박이 나서 이렇게 또 실적까지 반영될 거란 기대를 못했던 부분인데 자 일단 그러면 자연스럽게 농심과 음식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생충 효과 이전과 이후로 나눴을 때 지금의 농심의 주가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네. 박상준 연구원님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진짜 사실 저희가 좀 투자 의견이 바이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저희가 지난 화요일 좀 화요일 월요일 정도에 저희가 리포트를 냈는데 투자 의견을 저희가 바이로 올렸는데 이 기생충이 나오기 전에 이 회사가 사실 해외는 계속 잘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월마트나 크로거, 코스코, 세이프웨이 요게 이제 미국의 4대 빅 유통업체인데 이쪽에 이제 농심 제품들이 계속 판매를 늘어나면서 매출 성장률이 그래도 한 뭐 15% 정도는 나오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문제는 이게 국내가 계속 안 좋았습니다. 국내가. 이게 MS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비용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서 이제 그 수익성이 나빠졌고 그래서 국내 작년에 영업이익이 줄어드니까 지금 라면 업체 중에 3위 업체인 삼양식품이랑 이익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그런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런데 기생충에서 갑자기 조효정 씨가 짜파구리를 먹으면서 탄후 채끝살이 들어간 예. 짜파구리를 먹으면서 이게 지금 완전히 핫 이슈가 됐고요. 예. 또 마침 그 앞단에서 뭐 강호동 씨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었던 뭐 락기남이라든지 또 앵그리 RTA 또 유재석 씨가 또 놀면 뭐하니에서 농심 라면을 또 맛있게 유산슬. 끓여주고 유산슬 라면 예. 그렇죠. 사리곰탕면이 좀 인기였던 것 같아요. 안성탕면과 함께 근데 여기 짜파구리까지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국내 매출이 되게 좋겠네 하는 기대감을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이 코로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올랐고요. 또 사실 라면은 이런 좀 이슈가 터졌을 때는 사재기를 하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복합적으로 몰린 그런 지금 그렇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뭐 청와대에서도 짜파구리 파티를 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네. 발음이 짜파구리 아니에요? 짜파구리. 네. 짜파구리. 짜파구리. 아, 발음이 그렇구나. 학교를 무게에서 오셔서 예민하시네. 허예민은 해파. 해파. 일리노이 시카고. 저희 로컬이어서.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실제로 20달러 네. 이상의 판매되는 굉장히 네. 고급 음식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그리고 이게 그 기생충에서 한우 채끝살을 이렇게 팬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그렇죠. 채끝살은 질리죠. 그거를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짜파게티 너구리 그 섞은 거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일단 높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요새 재밌는 게 뭐 한식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그리고 어떤 호텔에서는 그 짜파구리를 그 이제 별미로 이렇게 해서 특식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이 외식 업체들이 가능한 거죠. 농심 입장에서는 너구리만 먹거나 짜파구리 짜파게티만 먹을 거를 네. 한 사람이 두 개를 그렇죠. 먹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두 개를 끓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묶음으로 사면은 두 묶음을 사니까 한 번에 열 개를 사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예. 지금 언론에 나온 기사를 좀 보면
매출액이 요 기생충 이슈가 터지기 전보다 짜파구리가 50% 이상 네,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러한 네. 그 짜파구리 열풍이 농심의 실적 개선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좀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국내는 제가 앞에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락기남에서 이 나왔던 안성탕면의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안성탕면이 뭐 저희 자료도 있지만 농심 라면 매출에서 거의 한 10% 가까이 차지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땐 두 자릿수 성장률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고 앵그리 RTA 제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너구리를 거꾸로 뒤집으면 RTA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도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 매워서 너구리가 뒤집혔다. 이렇게 얘네들이 마케팅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잘 돼갖고 2주일 만에 400만 개가 지금 팔렸습니다. 출시 2주 만에. 그러면 예. 사실 이거 단가가 1,000원이니까 거의 2주 동안 40억이 팔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농심의 단가로 환산하면 아마 30억 가까이 될 거예요. 매출액이. 근데 농심 분기 매출액이 3,000억입니다. 라면이. 그러니까 장난 아닌 거죠. 이게 비중이.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짜파구리가 터진 거죠. 예.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놀면 무한이의 그런 유산슬 라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심이 1분기 매출 가시성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실적이 저희가 봤을 때는 매출 성장률 한 4%만 넘으면 영업이익률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고 두 번째 재밌는 건 이제 해외입니다. 해외. 정말 이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짜파구리를 먹을 거냐. 지금 기생충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영화관에 걸리고 있는데 과연 그걸 보고 미국 사람들이 먹을 거냐. 지금 한국 사람들도 사실 관심을 갖고 먹으려고 하고 있는 한국인데 미국 사람이 먹을 거냐. 과거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이 별에서 온 그대라는 전지현 씨가 주연한 그 드라마가 중국에서 대박이 났어요. 그때 PPL 됐던 라면이 농심의 신라면이고요. 중국 법인 매출이 그 뒤로 몇백억씩 막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수 싸이 씨. 가수 싸이 씨가 강남 스타일로 대박이 난 해가 2012년부터 13년이에요. 그때 또 싸이 씨가 미국에서 신라면 광고를 했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농심이 월마트에 입점했습니다. 네, 미국의 가장 큰 리테일러는 월마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리테일러도 자연스럽게 들어갔고 매출도 당연히 따라왔고. 그런데 지금 이 짜파구리가 기생충을 탄 거죠. 네, 기생충은 지금 오스카 4관왕이잖아요. 예, 예. 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관심을 갖고 먹었을 때 사실 뭐 짜파게티가 그렇게 먹기 어려운 음식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대중적이고 요리하는 것도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네. 섞으니까 재미있거든요. 예. 네이밍도 되게 재밌게 했어요. 네. 라면과 우동을 단어를 합쳐서 랜덤이라고 이렇게 얘네들이 네이밍을 했는데 컨버전스 시대잖아요. 우리가 또 융합의 시대죠. 그렇죠. 소주 맥주 섞어 먹는 것처럼 네. 섞어 먹는 게 잘 됩니다. 섞어 먹으면 네. 또 이렇게 맛도 좋고 맛도 좋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반응을 끌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미국 법인 매출이 올라가는데 이게 12-13년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그때는 유통망이 많이 안 갖춰져 있었는데 지금 다 깔아놓은 상태거든요. 많이. 그러면 이게 새로운 제품이 붙는 거니까 생각보다 매출 성장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은 와 이건 PER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라면이나 음식류가 그런 PPL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군요. 네. 이게 미디어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사실 저희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짜파구리란 단어 자체를 잊고 살다가 갑자기 기생충에서 이게 나왔다라고 하니까 한 번씩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렇죠. 갖고 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외식업체들이 그걸 이용하고 그리고 농심은 또 그거에 맞춰서 조리법을 영상을 뭐 찍어서 올린다든지 여러 나라 언어 버전으로 만들어서 제공한다든지 이제 그런 마케팅들이 굉장히 저는 좀 파워풀한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건 우리도 좀 그 PPL에 좀 참여를 해가지고 네. 송강호가 키움증권으로 주식 매매하고 이런 거 좀 나왔으면 우리 점유율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요. 그러게요.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뭐라도 해야 되는데. 짜파구리 네. 얘기하다 보니까 좀 대화가 약간 산으로 가고 자, 우리 짜파구리 얘기는 또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 당연히 뭐 농심이 수행은 알겠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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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음식료에서 농심 이외에 또 어떤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네. 우리 박상준 연구원의 해안을 또 들려주시지요. 사실 음식료도요. 지금 코로나19에서 아주 자유로울 수는 없어서 코로나19가 진행되는 동안과 조금 완화되는 국면을 나눠 생각해보면 뭐 농심이나 제일제당처럼 뭔가 내식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는 좀 좋을 수 있고 반면에 이제 뭐 외식과 관련된 뭐 이런 주류라든지 그리고 식자재 유통 이런 것들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저 그런 걸 조금 벗어나서 본다면 저희는 이제 하이트진로나 오리온 그다음에 제일제당 이런 회사들이 매출이나 이익 같은 게 좀 좋아질 수 있다 보고 있고 하이트진로는 계속해서 점유율이 올라가는 그림이고 그렇죠. 네, 제일제당은 가공식품 마진이 좋아지는 그림이고 오리온은 아마 2분기부터는 이 코로나 효과가 좀 완화되면서 중국 매출이 많이 회복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림이고요. 그중에서 역시 모멘텀이 가장 강한 건 하이트진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테라가 뭐 거의 뭐 1월에만 뭐 280만 상자 판매량을 했다는데 지금 보통 12월이 연말 송년에 있으니까 12월 매출이 1월보다 좋은데 1월 매출이 더 좋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MS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경쟁사들은 어떠냐. 이제 판촉비 대응의 한계가 점점 올 겁니다. 이미 노태칠성은 비용을 좀 줄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반기 가면 이제 오비맥주보다 하이트진로가 더 에비타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오비맥주는 판촉비에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하이트는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점유율을 올려나가고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가 맥주를 1등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저희는 붙을 거라 보고 있어서요. 하이트진로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슈 때문에 회식이나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하이트진로 주력 제품들은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계속 실적을 방어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경쟁사는 MS를 잃고 있는 회사는 더 힘들 겁니다. 턴오버가 사실 이제 시장에서 제품이 잘 회전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 그래서 하이트진로가 조금 더 쉽게 저희는 오히려 주도권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 그 한국에서 워낙 그 테라와 참이슬, 소위 테슬라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본 외국인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많이 샀다. 그래서 테슬라가 900달러라고 한다는 이 원천적인 근거가 한국에 나왔다. 하이트진로도 좀 그렇게 급등해 줘야 되는데. 여기저기 그 아마 배경음악 나올 건데 네. 왕왕 이렇게 좀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박상균 연구원만 나오면 사실 뭐 우리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음식류가 워낙 우리 일상적이고 친근하기 때문에 항상 재밌는 소재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좀 약간은 이질적일 수 있지만 제약바이오로 좀 넘어가 보도록 갑자기, 하겠습니다. 네. 예. 부충제로 갑자기. 아니 실제로 제가 지난 주간 이제 우리 그 아이들 구충제를 먹이려고 약국을 갔는데 구충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펜벤타졸 때문에 항암제로도 많이 요새 유튜브로 그래서도 없는 거군요. 충제차지 약국을 좀 이렇게 전전긍긍했던 기억들이 있고 아마도 기생충의 후광 효과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소 닮은 우리 허혜민 연구원이 또 이제 아주 맑은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회충, 유충, 현충 12주장까지 한꺼번에 제거해 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사나나 이렇게 그려낼 것 같은데요. 옛날에 구충제 광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네. 한꺼번에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번 하는 질문이지만 사실 제약바이오는 깜깜이 투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분석이 어렵고 실제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벤트, 캘린더 투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좀 현명할지 네. 또 허희민 연구원의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최대한 그래도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거는 펀더멘탈 투자를 아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요나 공급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가 공급사 라이센스 아웃을 해야 되니까 공급사라고 하면 이제 다국적 제약사가 이제 수요자가 되는 거고요. 기술 수출 같은 경우도 해외 이제 제약바이오 거래가 또 활발해지면 이거에 맞춰서 우리도 기술 수출 건수 좀 많이 높아지는 그렇죠.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그 회사들이 다국적 제약사로 기술 수출을 많이 한 그 질병군이 있는데요. 어떤 걸 가장 많이 팔까요? 라이센스 사업 할 때. 저희야 뭐 모르죠. 당뇨?
항암제. 항암제. 네, 항암제를 가장 많이 파는데요. 실제 해외에서 항암제 거래가 가장 많이 활발하고요. 그리고 17년에 국내에서 이제 빅파마로 대규모 기술 이전이 발생하지 않은 해이기도 했는데, 재밌게도 이제 17년에는 지난 5년간 빅파마들이 항암제를 가장 적게 도입한 해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맞춰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투자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올해는 이 빅파마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할 수가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항암제 도입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항암제 쪽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시장이 거기가 가장 크고, 또 복용하지 않으면 이제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가장 이제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국적사가 또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데, 다국적사들의 그런 매출 포션을 자세히 보시면 10년 이상 노후화된 제품들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년도에 그 매출 비중 70% 이상이 노후 제품에 좀 의존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사노피, 뭐 화이자, 머크, 암젠, 뭐 BMS, 아스텔라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다국적 제약사들이 대부분 다 이 10년 이상이 노화된 제품을 쓰고 있다. 그렇죠. 이런 회사들한테 LO를 가장 라이센싱 아웃을 가장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제품들이 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빨리 도입을 이제 신제품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우리나라 바이오텍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경쟁사 그 다국적사들의 동향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규모의 딜을 원하고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파이프라인은 우리는 어떤 걸 갖고 있는지는 다음 주에 저희 자료를 통해서 기대하시면 이것도 PPL 약간 맛보기 같은 커밍 순 약간 출발 비디오 여행 같은 맛보기였습니다. 정말 궁금해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다음 주 기다리나. 그게요. 아 참. 야 허혜미는 계기다 있구나. 이렇게 방심할 수 없네. 방심할 수 없네요. 계기다 있구나. 성공했다 생각인데 언제 들어갔지. 이거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좋았습니다. 준비하셨군요. 박상준은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었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 자, 우리 진정하셔야 된다. 우리 박수라 씨. 자, 우리 어쨌든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의 시가총액이 제일 크죠. 그랬을 때 그 CMO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CMO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또 허혜민 연구원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쪽은 이제 보셔야 할 것이 항체 블록버스터 신약 출시가 또 활발한지.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항체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신제품들, 특히 메가 블록버스터 약이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되고요. 또 시밀러들, 시밀러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이 확대되는지도 확인을 보셔야 되고, 또 경쟁 업체들이 증설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메가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하면 아마 좀 바이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봤을 것이 키트루다랑 이제 옵디보라고 하는 그 면역 항암제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고성장을 했고요. 얘네들의 성장이 최근에는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키트루다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15에서 19년 연평균 성장률이 122%였는데 이렇게 고성장하는 약들이 사실 잘 쉽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성장을 했었고, 이미 19년도에 11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 13조 정도 연에 팔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메가 블록버스터 신약이고, 2020년에서 2024년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아무래도 이제 10조 이상 넘어갔다 보니까 11% 정도 그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블록버스터 중에서 이제 뭔가 또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두카누맙이요? 네. 이름이, 참 어렵네요. 용어가. 아두카누맙이 있는데 이거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시장 전망은 24년에 4.5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5.4조 정도인데요. 빨리 나와도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출시라면은 24년에 5.4조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볼
볼 수 있고 26년에는 이게 이제 10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0조 이상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제품들이 나와야 되고요. 또는 이제 시밀러들이 좋아지면 이 부분이 또 이제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블록버스터 약효들은 특허만료라는 그 운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10년 정도 되면 옵디보나 키트루다 같이 이제 최근 나왔던 면역 항암제들이 또 특허만료가 되기 때문에 걔네들의 시밀러가 나오면 CMO 시장에서 또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블록버스터들의 특허만료가 돼야만이 우리가 또 잘하는 시밀러 쪽 시장은 더 기회가 될 수밖에 없고 커질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공급이 이제 그 특허만료가 돼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경쟁사들을 살펴보시면 이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16년 이전에는 많이들 증설을 했었어요. 그 바이오젠에 또 투자해가지고 스위스 공장에 투자해서 공장도 하나 지었고 이게 이제 2020년 말에 완공이 되고요. 그리고 베링거 잉게라임도 15만 리터 정도 증설을 언급했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쯤에서 이제 3공장 확장 이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대규모 추가 증설이 없다라는 점이 저는 이제 경쟁이 그렇게 너무 심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바이오젠이 후지필름 이제 9만 리터 공장을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케다도 이제 매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했을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또 여쭤보게 되면 지금 우리 제약바이오 쪽을 수요와 공급 쪽에서 지금 접근하고 계신데 그러면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많아져가지고 혜택이 볼만한 산업이 있는지 또 답변을 주시지요. 네, 있습니다. 그 RNA 쪽인데요. 그 제가 작년 하반기에 그 RNA 데이터가 이렇게 파장이라는 자료에서 좀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이쪽은 이제 앞으로는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RNA 치료제들이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를 출시하면서 생긴지는 얼마 안 됐어요. 2010년에 개화가 되기 시작했고 이 RNA 치료제에서 이제 가장 큰 허들이라고 하면은 그 몸 안에서 이게 잘 분해되지 그러니까 잘 분해되기 때문에 그 원하는 타겟까지 가는 동안 다 분해가 돼버려서 이 전달의 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극복하기 시작한 게 이제 갈락 기술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간이니까 저는 외울 때 비슷하게 간이 들어간다 해서 저 갈릭으로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갈락 갈락인데 이게 이제 siRNA 분자에다가 갈락 분자를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간세포에는 이제 많이 존재하는 당 단백질 수용체가 이제 갈락 분자를 인식해서 물질을 이제 간 조직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기술인데 이거를 붙인 기술 중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최근에 더메드슨이라는 회사를 10조에 인수를 했고요. 이 더메드슨이 그 인클리시란이라고 해서 이제 고콜레스테롤증이라는 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신약 허가 신청 이제 들어가고요. 요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RNA 치료제들이 엄청 커질 거라고 보진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들어도 되게 익숙지 않은 단어인데 주세뇽 근이 영양증 이런 거 잘 못 들어보셨죠? 모르죠. 척추성 근 위축증 이런 것들 뭐 유전성 트랜스티렛 틴 아밀로이드증 이런 것들이 희귀질환인가요? 이게 유전병 희귀질환 쪽이라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쉽게 보지가 않고 보일 수가 없고 환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 CMO 시장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 Q가 환자 수가 좀 많아야 결국은 생산 효율성이 마진이기 때문에 Q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1kg를 뽑든 이제 100kg를 뽑든 이걸로 뽑아내는 시간이나 노력은 같기 때문에 이런 이제 환자 수가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지금 RNA 치료제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 스핀라자라는 약인데요. 얘가 이제 필요한 올리고 양이 10kg가 안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콜레스테롤증인 인클리시란 같은 경우는 필요한 양이 피크 세일즈 기준으로 6톤에서 1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탑3 이걸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을 다 합해도 캐파량이 한 3톤 조금 넘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양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뽑는 시간이나 노력 같은 고정비는 거의 동일하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수익성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죠. Q가 중요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이 인클리시란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 갈락 기술을 이용해서 B형 간염 치료제나 노바티스의 뭐 심혈관 치료제 이것도 이제 삼상이기 때문에 다 톤 단위로 필요한 그 물질들이 출시할 수 있어서 향후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RNA 데이터가 일으킬 파장. 요거를 우리 또 허혜민 연구원이
작년 하반기부터 미리 예측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ST팜이 당시 시가총액이 이제 2,000억대였는데 지금 이제 5,000억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시 혜미는 네. 계획이 다 있구나. 아, 화끈하네요. 바이오는. 네, 2,000억에서 5,000억. 이렇게 좀 예측 가능한 또 산업이 바이오라는 걸 또 우리 허혜민 연구원이 입증을 그래요. 해주고 계세요. 자, 이렇게 또 우리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오랫동안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가 지역 확산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두렵고 암울한 시기지만 그렇기 때문이라도 청취자분들에게 조금은 위안이 되고자 저희가 좀 더 밝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우리 기생충 특집이었으니까요. 우리 끝 인사는 키움주권 네톡쇼 다음 주에 만나요 이렇게 하는 거 어떻습니까? 네, 음치는 잘 못하는 네, 마무리인데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키움주권 네톡쇼 센터장이 짱. 아, 이렇게 당하네. 아, 이렇게 당하네 진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